다 내리셨나요? 네. 네, 숫자 세겠습니다.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다 왔네요. 예. 네. 지금은 여러분 마로니에 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럼 가이드님이 추억이 좀 많은가 봐요. 네, 추억이 많아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좀 놀았군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그때부터요.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어? 극장 쫙. 여기 막 개그도 많이 하고. 그래, 갈가리월 옛날에 컬투홀 뭐. 맞아요. 갈가리월 컬투홀. 그래, 영화 감독들이 무조건 많이 온다, 여기잖아요. 정말. 아, 그래요? 정말 내공 있는 배우를 찾으려고. 그렇지. 아, 네. 그렇지. 프레쉬한 페이스를 찾으려고. 지금 되게 잘된 배우들도 많은 거죠? 많죠. 그 팔자 들어가도 이래 들어가도 뭐야? 너무 시간 없어. 신나고 들리고 좋다. 일 없단다? 아니요. 지금 노래 듣고 싶은데! 나도 킹 오브 더 킹. 여기. 네, 딱 여기 서서 사람들 인내서 야 노래를 하고 해야지. 응. 언제 혼자 할 거냐. 여기서. 아, 여기서 그럼 무대 경험을 쌓은 거네. 그러면 그때로 돌아서 그때 어디 서 있었던 거야? 그때 어떻게 섰냐면 어디 정확하게 어디? 진짜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 할게. 난 엄마야. 야, 너 재환아 가서 노래 좀 한번 해봐. 진짜 너 너무 떨렸는데 무대 경험을 쌓아야지. 예, 기타를 들고 여기 섰어요, 여기. 아, 초등학교 때?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러고 기타 들고 이러고 노래 재환아 한번 해보자. 네, 이러고. 초등학생 때? 네. 그때 지대 딱딱 이랬어요. 어. 됐다 이러고. 그때 한동안 뜸에서 지라는 노래 불렀거든요. 한동안?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대박. 한동안 뜸에서 지 이러면서 막 기타 치면서. 아, 제대로 한번 해봐. 우리 재환 군이 가수의 꿈을 키울 때 여기서 공연을 했었대요. 십몇 년 만에 와서 다시 즉석에서 버스킹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네, 재환 군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환이 아버지입니다. 자, 그때 딱 이렇게 들고요. 음악하면 칭찬을 많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맨날. 잘 못하는 것 같아, 그쪽. 끝나고 있는 것 같아. 연습생활을 하다가 4일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괜히 연습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수가 되어가지고 또 쓰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불러볼 테니까 함께 즐겨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와. 아, 무슨 일이야? 1, 2, 3,
to kick in the pink, take a stab at it. If you like the way I'm thinking, baby, we ain't get it. I'm ever skinny at times, so I'm fair for the rounds. Pass me the mic and I'm gonna grab at it. We're in the English, graduated, I can see this baby, listen to this. Don't wanna miss the policy. And sometimes we got a feeling they're getting, but we'll never cook it, and I'm gonna let you in my seat. I don't care what you like. Thinking about it, I'm gonna see you again. Bow it down, me, whoa. 나중에 가수가 될 거야. Yeah. Maybe we could work them out alone. If we never get down, it'll be the last of us. We got them fucking ones, all right, we know. I could be the one to turn you out. We could be the talk of her, so turn her. The judge about the color, can put you for another. You might regret what you least rip away. Hey, baby, look at me go. From hero to hero. You better take it from a kid like me. Well, I can save you from original dum-dums. Who the god if you come? Pity will not. So I got a shot of ten spin, a cock in my hand. Because if I had the afternoon, let's understand. My hip-hop, the flip-flop, it don't sound for the right lie. A shot to my kick, gonna push me in the top spot. How happy is the call I saw? That I call it in the magazine, I call it in my own. Stick a picket to the speaker, I see what I mean. Then on the other side, the grass is greener. I don't care, but give me your bow me now, sugar. Bow without me if you want. I could be the one to take you home. Baby, we could rock them out alone. Judge by the color, can put you for another. You might regret what you let slip away. Like the kick in the boom, doo-doo. Doo-doo-doo-doo-doo. 따라 불러주세요. 아~ 와, 12년, 12년 전, 13년 전. 왜 안 도와준 거야? 아, 뭐 혼자서 잘하는데 뭘, 뭘 껴들어요. 아~ 어때, 기분이? 네? 부끄럽죠. 아, 너무 잘한다. 하고 했던 게 있어요. 뭐요? 버스킹 끝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딱 들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랬어요. 예! 오케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아. 자, 이렇게 노래했던 재환군은 12년 뒤에 멋진 솔로 가수 김재환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야. 네. 김재환의 오늘 역사를 뒤집어보는 그러게요. 시간인 것 같아요. 반전이야. 네. 자기 얘기를 하니까. 야. 방금 기분이 좀 어땠어? 오랜만에 그래. 저기서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그때랑 겹쳐졌어요. 진짜 그때랑 너무 겹쳐졌죠. 그때 생각 많이 나고. 근데 그때도 저 정도로 잘했니? 아니, 지금도 근데 잘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더 못했죠. 정말 뿌듯했겠다. 아버지가 딱. 야, 방송 키워. 이 방송 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가수 되는 거 한 번도 반대 안 하셨던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밀어주셨는데. 잠을 안 주무시고 새벽에 계속 저 하는 거. 아, 요즘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요즘에요? 요즘엔 그냥 완전 편하세요. 얼굴이 완전 좋아지셔가지고. 맨날... 네, 막 낚시하러 다니시고 막. 아, 이제 편해졌구나. 네, 뭐 편하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라 하죠? 근데 좀 죄송한데 좀 빨리 좀 걸으실게요. 지금 제 거 저희 집에 갈 거예요. 시간이 좀 맞춰줘야 되는 거라. 아, 미안합니다. 네. 좀 걸음걸이만 좀. 아, 왜 토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럼 먼저 저 주노토로 가 계세요. 아니, 아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놨다고요. 예, 예. 예?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되죠, 거리가? 여기 저희 가는 곳이 학전 블루소극장. 학전이 멀네, 여기서. 학전? 학전. 야, 학전? 예, 네, 학전. 저 앞 아니야? 여기 학전. 앞에. 학전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형들? 학전? 소극장. 네. 네. 어느 형, 분이 거기서 공연을 하셨는지 학전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데? 그렇죠. 네. 배우들 많이 거쳤을 텐데, 거기? 배우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뭐 전설적인 가수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본인이 소극장을 거쳐갔나요? 하셨죠.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학전에서 가수분이 거쳐갔다고요? 그렇죠, 저 맞아요. 네. 어, 예. 나왔어, 나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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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여기다, 오랜만입니다. 여기. 아, 맞아, 여기에요. 오. 이야. 들어가면 됩니까? 네, 바로 여기가.
마지막 장소입니다. 예. 마지막 장소. 나의 하늘을 본 적이 있을까? 조각꾼과 빛나는 별들이 끝없이. 이 공연장이 진짜 매력 있거든요. 제가 여기가 어떤 추억이냐면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를 나왔었어요. 아~ 네, 그 데뷔하기 전에 혼자 기타 메고. 진짜 좋아했구나. 네, 그냥 1등은 못했지만 그냥 저는 참여하는 게 의미가 너무 컸어요. 김지현 씨 본인 소개 좀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22살이 된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궁금해,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 너무 아픈 상황을 생각하지 진짜 떨렸는데 여기 내려갈 때. 와우. 여기는 정말 백스테이지로 들어가나? 와 여기 맞아. 와 이거 뭐야? 와와 진짜 콜로세움이네. 어머머. 네, 이게 쭉 내려가서. 와. 아 너무 너무 떨린다. 와야 여기서 보면 진짜. 우리 여기 앉아. 여기 진짜 떨렸겠다. 일단 무대 한번 가볼까요? 저 한 번만 나 내려가 보면 연기하고 싶은데. 일단 원하시는 대로 극장으로. 여기서 앉아서 공연하면. 형 공연 했었었죠? 이런 데서. 나? 네 했었었죠. 난 꽁트나 했었지 뭐. 그쵸. 무슨 꽁트에서 여기서? 저기서요? 네. 뭐 뺨쇼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맞아. 야 여기서 혼자 노래를 이렇게. 너무 떨렸어요. 아니, 너무 가까워요. 어 그러네. 숨소리가 네. 다 들리네. 여기는 정말 표정도 하나하나 다 보이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거야 그럼? 진짜 가장 어려운 공연장 중 하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새해 들어 이제 오늘이 3일이네요. 신년 계획들 세우셨는지요? 뭐 안 세워도 할 수 없고 이게 뭐 늘상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잘 굴러가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공연이 81번째 공연인데요. 괜찮았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뭐 탈도 있었고, 뭐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던 대로 하지요. 김광석 선배님께서 이 무대에서 기타 하나만 들고 95년 8월까지 천회 공연을 하셨대요. 와, 여기서? 네. 진짜 그 바로 여기에 앉아서. 천회가. 근데 대단하시네. 김광석. 선생님 그 생전의 공연을 여기서 봤던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바로 요 코앞에서 농담하시는 거 들으면서 숨소리 느끼면서.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아 그럼 좋죠. 빨리 갑시다. 네. 자, 뭘 길래 이렇게 쪼여. 아 이거 사랑했지만 전주가 들어도 아니야. 그때의
여기서 들었으면 이제 노래하시고 아 쑥스럽네요 막 이런 멘트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참 노래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 싱거운 농담 많이 하셨거든요. 살아생전의 그 실황을 보면 아 진짜 보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 계신 거 보고 싶다.